우리 성상께서 베푸시는 주연이요. 예, 잘 마시겠습니다. 대령 원군 전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래, 알겠소. 헌데, 언제까지 우리 고려의 군주를 대량 원군 전하라 칭하실 거요? 보위에 오르신 지도 이미 이태가 지났소. 허니 이제 거란의 황제께서도 마땅히 책봉을 해주셔야 할 것이오. 또 이렇게들 나오시는구만. 고려는 늘 이런 식이오. 거란이 달을 가리키면 고려는 늘 손가락이 잘못되었다고 꼬투리를 잡지요. 책봉을 거론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모양인데 그만들 두시오. 우리는 오로지 강동 육주에 관한 이야기만 응할 것이오.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무조건 강동 육주를 내어놓으시오. 거란이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내어놓으라는 거요? 제공. 강동 육주는 엄연히 우리 고려의 땅이오. 우리 힘으로 여진을 몰아내고 획득한 땅이란 말이오. 제공. 하나. 정벌의 명분은 분명 거란을 상국으로 예우하는 것이었소. 안 그렇소? 거란이 그렇게 영토에 근원을 따진다면 우리도 하나만 묻겠소. 지금 거란이 차지한 영토 중에 본래 거란의 땅이었던 것이 얼마나 돼요? 어휴. 우리가 그 땅들의 연원을 하나하나 살피며 모두 내어놓으라고 한다면은 거란은 그리할 것이오? 오늘은 이만합시다. 그만하다니요? 그럼 이대로 협상을 접자는 말이오? 협상은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걸 요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온다면 마주 앉아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소? 그럼 마저 드시오. 근데 처자들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만 나간 것도 아니옵니까? 예, 이러다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옵니다. 걱정 말게.